복지TV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촘촘한 복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별 복지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북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치유하는 향기공화국을 이끌고 계시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기적인 그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그 시군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죠. 예, 예. 어떤 성과들이? 그 이제 제가 최근 2년간 네네. 19년, 20년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네네. 도시로 2년간 선정이 됐고 네네. 앞으로 이제 정읍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을 분명하게 평가를 받고 우리도 이제 제시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 특히 그 보도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그 연수도시 기반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다져가고 있다고 하던데 연수도시 표방 배경은 무엇이고 또 기대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임기 예,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아, 연수원이 3개가 이렇게 이제 거의 동시에 확정이 되면서 아, 정읍의 이제 그 관광 도시로서 아,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이제 만들어가는 아, 단초를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 준 거죠. 아, 왜냐하면 3개의 연수 기관이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뭐 한 16,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먹거리, 뭐 일자리, 또 거기에 관련된 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네네. 이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 민선 7기 이제 후반기 그 정읍시에서 역점으로 그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향기. 예, 제가 아까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명함에서 예.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아, 예. 이와 관련해서 정향누리라고 예.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정향누리가 무슨 뜻인지. 정향이라는 것은 정읍의 향기를 이제 압축한 글자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섯 가지 향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동학을 이끌었던 네네. 전북준 장군, 네. 정읍 사람들의 향기, 이 인향이 네네. 조금 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읍의 이제 수제천이라고 하는 그런 극찬을 받은 음악을 우리 정읍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남 우도농악을 갖고 있는 탄생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향기를 저희가 네네. 높고요. 우리 지역은 막걸리, 중력고, 그 다음에 누룩술, 이걸 이제 묶어서 이제 술의 향기, 네, 주향을 네, 만들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정읍에 이제 먹거리가 풍부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미향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가장 이제 우리한테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게 꽃 향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구절초 하나가 우리 정읍을 대표했던 꽃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라벤더가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자리를 잡겠다 싶어서 화약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향기를 정향이라고 한 거고, 그 정향을 온 누리 한번 확대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제가 이제 만들어낸 네. 네이밍입니다. 네. 또 모르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취약계층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정읍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이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뭐 우편부, 우편 배달 하는 분들이나 또는 미용실이나 이런 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아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 시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인센티브도 티켓 같은 걸로, 바우처 티켓 같은 걸로 주기도 하고, 고3 졸업생들의 모두에게 장학금 형태로 100만 원씩 주거든요. 사회인으로서 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지방 정부가 정읍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그 정향누리의 큰 뜻이 이 정읍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으로 정오 시민들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복지, 또 공적 복지, 또 개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적 복지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어젠다를 위해서 중앙정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끊임없이 복지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 정읍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내 이익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아마 정읍이 더불어 행복한 좋은 정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읍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